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정기안전관리법 제정되면서 정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 내용까지 들어 있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이 전기안전관리 분야만 띄어서 전기안전관리법을 새로 제정했죠. 제정을 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였는데 이거 없어지고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전기안전관리제 선임 기준 및 세부 기술 자격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수정이 됐는데요. 우선은 전기 분야 기술사가 안전관리를 할수 있었는데, 전기 기술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분야에 전기안전기술사라고 있어요. 전기안전기술사도 안전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추가됐고요. 근데 뭐 기술사가 이거 안전관리하고 있어요? 안전관리 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뀐 걸 보면은 10만 볼트 미만, 그러니까 22,900이죠. 22,900은 22,900에 1,500kW 미만은 산업기사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 22,900이 2,000kW까지는 전기기사 1년, 산업기사 2년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볼트 미만, 무제한이죠. 22,900 무제한은 산업기사 4년, 기사는 위에 무제한, 전압에 상관없이 무제한해서 기사 2년. 그러니까 1호사 3선은 무시하고요. 22,900인 경우에는 전기기사 경력 2년, 산업기사 경력 4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바뀐 게 이제 실무 경력이 바뀌었는데요. 자, 당초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이 말이 자격 취득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이 있으면서 실무 경력을 4년 있는 사람, 4년 있었으면 됐는데, 바뀐 거에는 자격 취득 이후 4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실무 경력 어떻게 인정했었냐면요. 실무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전에 잠깐 했었는데요. 자격 학력 취득 후는 100%를 인정하는 거는 이제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감리, 뭐 공무원의 정기직렬, 이렇게 해서 전기 분야의 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는 100%,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이후에 80% 해주는 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소방전기, 전기 계량 업무, 이런, 그 다음에 통신 업무, 이런 전기 유사 분야는 자격 취득 후 80%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격 취득 전 경력은 뭘 해줬냐? 전기 유사 분야는 아니고요. 전기 분야의 경력은 자격 취득 전 50%는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자격 취득 전 경력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공사업체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좀 힘들어요. 막 지방에도 돌아다녀야 되고 이래서, 아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 좀 건물 관리나 좀 할까 해서 이제 전기 기사를 취득을 했어요. 3년 정도 근무할 때자 1년 정도 공부해서 전기 기사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기 기사를 취득했고, 기사 취득 이전에 공사업체 근무기 때문에 50%를 인정을 받죠. 전기 기사 자격자로서 2년 경력이죠. 그러면 당초에는 전기 기사 2년인 거죠. 그러면은 22,900은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격 취득 전은 이제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전기 기사로는 이제 1,500km까지만 되는 거죠. 여기 2,000km는 이제 전기 기사 1년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을 하면서 아 기사 자격증 취득해서 좀 바로 안전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제약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대행 같은 건할수 있죠. 대행은 어차피 1000km 이하니까 대행을 하든가. 근데 상주를 하려면 1500kW 미만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 그럼 나는 지금 안전관리 선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 경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자격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시행규칙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그 결정이나 처분 이런 거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부칙에는 기존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